홍준표, 이재명 측 성폭행 자백범 발언의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1년 9월 1일 오후 6시 25분. 수정 2021년 9월 11일 오후 6시 26분. 손인해 기자, 한재준 기자, 홍. 이재명 쌍욕 틀면 선거 끝. 에서 시작된 논란 소송 전 비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경북 경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원 공정식 기자, 서울. 뉴스1 손인해 기자, 한재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자신을 향해 성폭행 자백범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홍 의원이 전날 대구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쌍욕을 틀면 그냥 선거 끝난다 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전용기 대변인은 홍 의원의 돼지 발정제 논란을 저격.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라고 맞받았다. 결국 두 후보 간 설전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참으로 조급하기 짝이 없다 며 과거 장인어른을 용감탱이라고 욕했던 홍 의원이다. 부모를 욕하던 홍 의원이 부모를 욕보이는 가족에 항의한 이재명 후보를 욕할 일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편앤져서 나 돌아가고 싶다의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약물 돼지발정제 의사용에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겪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 의원은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다 며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